스시와 맞먹는 후식이기 때문에 전혀 찍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도 잘하시네요. 그럼 고등어는 어때요? 햇빛에서 추출되는 자연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사이. 0.5가 넘어가면 적색경보 발령이란 말씀. 네 종류의 생선을 측정한 결과 일단 안심 수치인데 혹여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확인사살. 그런데 경고등이 울린다. 기계는 정상이죠? 저는 믿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직접 먹어볼까요 우리? 믿어만 준다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아니 제가 이렇게 먹는데 못 믿으면 이걸 먹겠습니까? 이제 의심은 그만. 방사능 걱정은 붙들어 맸으니 이제 쩐을 부르는 비결을 찾는 일만 남았다. 눈에 불을 켜보는데 아침 일찍부터 옮기랴 진열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사장님. 그때 등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남자들. 이들의 등장에 가게는 더욱 활기가 넘치는데.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저 혼자는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요 분은 우리 친형님이시고요. 네, 제가 생산부장이고요. 사장님은 제가 친형입니다. 생산부장 첫째 고대영 씨. 이 친구는 우리 막내 처남. 네, 제가 해물부장이고요. 막내 처남입니다. 다들 인물이 좋으세요. 해물부장 막내 김춘호 씨. 전의 비결 그 첫 번째. 자칭 타칭 생선가게 혼남 3인방 되시겠다. 잘생겨야 된다니까. 맞아요. 친절함은 물론이요. 살인 미소까지 겸비한 3인방. 때문에 단골 주부들이 넘쳐난다. 어머니 오늘 고등어 너무 싱싱하네요. 네. 이렇게 좀 살갑게도. 일부러 좀 저음 내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웃음 짓게 되는 건 당연지사. 자꾸 오고 싶어. 저 발길이 오겠어요. 예쁘지 않나? 이 생각들이 이쁘고. 그러면 나보고 와야 돼. 나보고 오는 거예요. 이쁘고. 그래서 부자 되고 건강을 하고 맨날 위안되고. 훈남 3인방 고려는 주부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었다. 처자식이 생기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선 가게에서 처음에 일을 배우게 돼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7살.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젊음을 내세워 사업 전선에 뛰어든 고대호 씨. 하지만 젊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데. 사장이 너무 젊고 이러니까 네. 젊은 사람이 뭘 하겠냐 뭐 이런 것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과시당하는 것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수금하러 가면 돈을 잘 안 주세요. 사장님들이 속이 상하고 뭐 혼자서 뭐 울지는 않았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좀 이렇게 입고 그랬었어요. 결국 두 번의 실패를 맛본 동생을 돕기 위해 형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 가게를 새로 만들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능글능글한. 그때 제작진에게 포착된 사장님의 수상한 행동.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손님이 생선 구이를 주문하셔가지고요 지금 삼치 구우려고 지금 기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구이 구워도 그렇다. 주부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두 번째 쩐의 비결. 삼치 하나만 구워주세요. 한 네, 마리만 알겠습니다. 집에서 구운 냄새 나는데. 네, 맞아요. 저기 삼치다 하나 구운 거야겠는데? 그리고 삼치 하나 구워주세요. 집에서 못 구워요. 집에서 왜 못 구워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서요. 집에서 생선 구우면요 남편이 난리가 나요. 냄새 나고 뭐 막 기름도 튀어 있고 이러니까 설거지도 있고요. 여기서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몇 끼 먹고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좋다니까요. 생선 굽기를 꺼려지게 만드는 냄새와 기름 주부들의 골칫거리를 한 방에 해결했다. 생선 굽는 기계 가게 한참 떡하니 자리 잡으니 주부들의 고민 잡고 매출까지 잡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효자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응이 뜨거운 건 당연지사. 그런데 서비스가 어디 이뿐이랴? 사장님, 네. 일하시다 말고 어디 배달 주문 배달 들어와서 배달 가는 길입니다. 싱싱한 생선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까지 있단다. 저
아이고, 꽤 멀리까지 오셨네요. 네. 네, 주문하신 생선 왔습니다.